이게 그냥 공격이야. 싫어했잖아. 그러네. 이거 들어가지고 어우 여 여보 영화 말하고 내가 봐가지고 잘 그려 영화? 아니, 자, 감사합니다. 곧 바로 이어서 저기한테 가봐. 야, 여기만 왜 동떨어져? 이쯤에서 네, 있다가 이따 밥 먹을 때 일로 오던가 해야지. 아, 무더운 날씨에 제 식구의 발성 총동문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총문회 진행을 맡은 22회 프로생 이원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스마트폰 전원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니 배치 앞서 오늘 달성 총무니의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우리 옆 선후배님들께 같이 인사 나눌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옆 선후배님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제 19회 달성 총동문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달성 동문의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개의선언은 제 18회 김진식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첫째, 대회에서 지금으로부터 제 19회 달성 초등학교 총 동문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빵빠레, 빵빠레 울려. 왜 빵빠레 안 울려? 빵빠레 울리라 그래 지금. 빵빠레가 울려야 되는데 좀 사인이 안 나서 빵빠레가 안 울렸습니다. 다음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국민회는 국회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전 및 먼저 가신 선배님께 묵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면 국기를 향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여 경례! 애국가 1절만 재창하겠습니다.
선국 선열 및 먼저 가신 선배님, 특히 달성초등학교 개교에 큰 역할을 하신 김태형 선생님께 묵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직 회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5대이시면서 전직 총 명예회장 겸 회장님을 맡고 계신 이병아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대 김웅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12대 김병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15대 이상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17대 김진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16대 홍수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18대 김진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보고는 제 19회 장동섭 재무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재무국장을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님들,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모두를 극진히 사랑하고 또 우리 동문회를 크게 아끼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총동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19위 졸업생 장주석입니다. 총동문회 기금 내역은 수입, 여러분들 유인물 가져주신가 모르겠습니다.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동안 기금으로 관리해오던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3,982만 7,930원. 세부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1,736만 2,580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29만 8,350원, 그 다음에 현재 동문회 집행을 하고 있는 21회 기탁금이 50만원, 또한 작년도 동문회 때 선후배 찬조금이 830만원, 21회 조성금이 1,336만 7천원, 지출 내역으로는 총 2,215만원, 세부 내역은 전년도 행사 비용으로 2,163만 3천원, 달성 장학금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의 초등학교와 우리 달성 초등학교가 합교가 된 관계로 전의 초등학교 졸업식 때 우리 학부 내에 우수한 졸업생들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을 전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행사를 위한 대책 대의원 총회 때 21만 7천 원이 경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 잔액으로 1,767만 7,930원이 지금으로 서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지난 6월달인가요? 제 5대 회장님이셨던 장한철 선배님께서 작고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문의 명으로 조화를 보내 드렸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예, 다음은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제20회 김진만 감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감사님을 좀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